네, 손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좀 뭐 나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북한 핵실험 관련된 뉴스가 있습니까? 네, 그 캄보디아에서 네. 이제 지금 윤 대통령도 지금 방문 중이죠. 네. 한미일 3국 정상회담 네. 있었고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공동성명도 나왔고요. 네. 핵심은 대북 확장 억제 강화한다는 데 합의를 했고 그다음에 네. 이제 경제 안보 대화를 신설한다.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됐고 여기 대해서 이제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제 캄보디아에서 인도네시아로 이제 이동하죠. 그 네. 에어포스 그 원 기내 브리핑을 했는데 한미일 3국 정상이 공동 대응 방식에 조율했다. 북한의 네. 북한 그 7차 네. 핵실험 시에 대비해서. 네. 그래서 유사시에 실무진들이 구체적인 작업을 하도록 지시를 했고 그리고 실무진들이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그 여유를 조금 남겨주기로 했다는 그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동안에 안보리 결의 위반한 거 여러 차례 우리가 경고를 했다는 것도 상기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대해서 그 아시다시피 경제 안보 대화가 이제 신설이 됐는데 네. 여기 대해서 상당히 그 설립한 보좌관도 상당히 의미를 뒀습니다. 특히 이번 그 공동성명이 기피하고 이슈 범위에서 전례가 없다 했고 물론 북한이 제일 큰 이슈였는데 공동성명에서도 그 대만 안보 대만 해협 문제 그다음에 인도태평양 지역 기술 경제 협력 심화 필요성도 논의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어떤 삼국의 어떤 이런 부분에서 그 협력 역량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역량 얘기를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동안 사실 한미일 이런 공조가 조금 약해졌었잖아요. 그렇죠. 이 예. 아무래도 뭐 한일 간의 어떤 역사적인 문제도 예. 있고 해서 중 미국이 조금 좀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좀 신중한 접근을 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상당히 아주 그 그걸 넘어서서 네. 뭔가 이렇게 합의가 된 것 같이 그렇게 설립한 보좌관도 설명을 했고요. 네. 뭔가 큰 변화가 좀 있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국제사회가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거는 이제 미중 정상회담 이제 네. 오늘 열리죠. 네, 네. 열리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아, 예. 두 정상이 아주 솔직하고 직접적으로 대화하면서 이해를 넓히고 그 미국하고 중국의 경쟁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방안을 더 끌어내도록 노력할 거다. 네. 이제 기자들이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의 미중 관계가 리셋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여기 대해서는 우리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첫날부터 일관되게 중국 문제에 접근해왔다. 네. 그런 얘기를 해서 선을 좀 그었습니다. 어느 정도 좀 길게 만날 예정인가요? 이렇게 지금 나와 있나요? 이 설리번 네. 보좌관 얘기는 한 2시간 정도 되지 않겠냐고 하네요. 그러니까 꽤 그래도 네네. 상당히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도 어제 프놈펜에서 그 동아시아 정상회의 할 때 그 여기 대해서 시진핑 주석하고 만나면은 소통 라인을 계속 열어놓고 경쟁이 갈등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하는 걸 분명히 할 거다. 이러면서도 또 여기다 덧붙이기를 미국은 중국하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중국 인권 문제도 목소리를 낼 거다. 자기는. 네. 그리고 또 대만 해협에서 그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뭐 이제 늘 그 얘기인데요.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항해, 그다음에 항공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 외신은 이렇게 봤습니다. 오늘 새벽에 쭉 보니까요. 포인트는 바이든이 중국과 충돌을 추구하지 않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여기다가 외신들은 포인트를 네. 맞추래요. 네. 네.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올지 네, 그런 네, 것 같습니다. 네. 주목해 볼 필요가 네. 있을 것 같고요. 두 시간 정도면 꽤 많은 이야기가 네. 이제 오고 갈 것 같네요. 네. 네. 중국과의 대화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그럼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서로 입장을 취할 것인가일 텐데 이게 설리번 보좌관이 그러니까 이제 네. 어제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전날은 네. 이제 프놈펜 가는 기내에서 또 이제 그 수행기자들한테 네. 브리핑을 했는데요. 그때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 앞서서 이제 브리핑한 네. 건데요. 이 바이든하고 시진핑 첫 대면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그 중국이 북한을 도발 중단하도록 설득을 해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동북아에 있는 미국 군사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전달할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중국을 압박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압박을 했죠. 그래서 북한이 한미일뿐 아니라 영내 그 동북아 네. 그 지역 전체 평화 안정에 위협이 되는 거다. 그래서 북한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은
미국이 군사력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을 만나서 전달할 거다. 그리고 이제 설리번 보좌관 여기다 덧붙여서 네. 북한의 그 최악 행동을 막는 게 중국 이해에도 부합한다. 하지만 중국이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그 사람들이 결정할 거라고 이렇게 예절을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압박하는 성격이 강했습니다. 미국이 군사력을 더 강화하겠다 이런 멘트는 좀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그렇죠. 건가요? 중국이 사실 뭐 굉장히 민감하죠. 네. 특히 이제 뭐 주한미군, 주일미군 이런 거를 더 강화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시사를 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냥 나라 코앞에다가 하는 거니까. 그리고 저는 설리반이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용하는 표현 중에서 제논에 유난히 들어온 게 삼국이 한미일 삼국이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저께 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에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 전이니까요. 이 네. 정상회담에서 어떤 걸 기대하느냐 물어본 네.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네. 정말 내가 보고 싶은 건 한미일 삼국이 함께하는 3자 안보 협력 강화다 하면서 여기다가 역내의 전반적인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삼국이 협력하는 역량까지 포함한다. 그동안에 그 뭐 조금 뭐 확대 해석인지 모르지만 주한미군 같은 경우도 대만에 무슨 유사시가 되면은 미군이 이동하면은 뭐 한국군이 그 뒤를 뭐 이렇게 백업하는 그런 식의 뭐 얘기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시사하는 것 같다는 분석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미일이 그동안 그 역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약간 덜 했는데 내가 견제 안 해주면 우리 진짜 뭉칠 거야 뭐 이런 뜻입니까? 그렇게 해석을 저희끼리 하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저께 네, 네. 이제 한미일 공동성명이 이제 네. 아마 나올 거다. 이제 나왔죠. 네, 그러면서 그저께 뭐라 그랬냐면은 이 공동성명이 나오게 되면은 더 높은 수준의 3자 협력이 명시될 거다. 근데 이제 그렇게 명시가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또 그저께 브리핑할 때 설리반 보좌관이 한일 과거사 문제를 의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한국하고 일본이 계속 다투는 몇 개 현안이 있지만 네. 미국의 목표는 핵심 안보 현안에서 삼국이 협력할 수 있는 또 역량을 극대화하는 거다. 네. 이제 뭐 더 설명 안 드려도 네. 대충 이제 짐작들 하실 네. 겁니다. 네. 역량을 강조하신 네. 이유를 좀 그리고 이제 알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미일 한미 정상회담 따로 했죠. 네. 했는데 이제 거기 대해서 이제 그저께 이 설리번 보좌관이 이 바이든 대통령이 분명히 원하는 것은 시주과 이 일본 한국 정상들한테 내가 시진핑을 만나면 뭐, 무슨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지 그것도 물어볼 거다. 또 이렇게 해서 뭔가 조금 좀 이렇게 좀 예 중국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까요? 글쎄요 중국 쪽에서 어제가 뭐 주말이고 그래서 아직까지 네. 뭐 그런 그 뭐 중국 매체라든가 네. 중국 그 정부 쪽에서 나온 얘기는 없고요. 네. 이제 관측통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요. 그동안 아시다시피 뭐 북한이 뭐 했을 경우에 중국하고 러시아가 계속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 그런데 이제 미국이 그런 걸 계산을 해가지고 정말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동북아 미군 군사력 대폭 확대할 거란 식으로 이제 경고를 했으니까요. 네. 상당히 불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를테면 뭐 미사일 방어망 같은 거를 더 강화한다거나 전략자산 배치 이거는 지금 뭐 우리나라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고 했죠. 그다음에 뭐 전술 핵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관측동들이 지금 보는 거는 중국은 사실 이 대만 문제가 가장 핵심 안보 이슈인데 이거를 상당히 더 복잡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일 것 같다. 그래서 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하고 대만이라는 게 사실 별개 사안인데 네네. 이렇게 한 대 엮여서 뭔가 이렇게 일괄 타격? 예, 아니 글쎄 뭐 물론 그것까지는 너무 좀 예, 그렇고요. 예, 예.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게 되지 않겠느냐 물론 조심스러운 시각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거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시진핑이 이제 북한하고의 관계를 의식을 해서 미국의 압박을 그냥 무시를 할지 아니면 대만 문제가 미중 관계에서 가장 핵심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길게 봐서 엮어서 미국이 원하는 북한 문제에 대한 어떤 그 이른바 건설적인 역할을 좀 할지 예. 그런 선택을 할지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일부 관측통 얘기는 지난 4일이죠. 예. 그 시진핑이 숄츠 독일 총리 네. 왔을 때 네. 만났는데 그때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러시아의 핵 사용을 반대한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동안에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상당히 그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피해가는 입장이었는데 이렇게 딱 핵 사용은 안 된다. 이렇게 천명한 거 보면은 뭔가 이런 것도 대북 그동안에 대북을 북한을 일방적으로 옹호했었는데 그런 데서 조금 좀 다른
그 논리를 좀 이렇게 태도를 취하지 않겠느냐. 이것도 물론 조심스럽습니다. 네. 뭐 그렇네요. 맥락으로 보면. 네. 러시아한테 그거 안 된다 그랬는데. 왜냐하면은 네. 핵실험, 북한이 네. 핵실험하는 거는 지금 국제사회에서도 어떤 그 핵무기 비확산에 대한 어떤 그런 네.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그래도 대국인데 이걸 뭐 북한은 뭐 핵실험해도 좋아하는 식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이런 식으로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한다면은 당대회 끝났으니까 그동안에도 당대회 끝나면은 이제 대외 연락부장 같은 사람들이 가서 평양에 가서 이제 우리 당대회가 이랬다고 설명을 한 그런 네. 계기를 갖는데 그때 이런 식의 것을 야. 전하는 그런 네.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물론 아직까지는 관측입니다. 네. 네, 그런 분석들이 조금 나오는데 이제 오늘 월요일이니까 네. 뭐 중국 외교부나 이런 데서 뭔가 나오겠죠. 네. 미중이 만났을 때 북한 얘기, 대만 얘기 중요한 네. 축으로도 할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게 또 경제 네. 한 축이 있잖아요. 여기에 관련돼서 또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이번에 네. 이제 같이 네. 바이든 대통령 수행해서 이동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저께죠 여기도 인도네시아로 이제 어제 인도네시아로 이제 프놈펜에서 이동하는 그 안에서 뉴욕 타임스하고 회견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네. 거기 보면은. 미중 관계를 안정화시키고 더 나은 기반 위에 올려놓으려고 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는 전방적으로 걱정하고 있고 거기 대응해야 한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또 네. 약간 좀 네. 견제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가면은 오늘 이제 중국 인민행장을 따로 만나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어떤 거시적인 문제를 비공식적으로 협의를 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미국이 그 중국 뭐 경제에 발을 묶으려고 한다고 베이징 쪽에서 자꾸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오해다. 그리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첨단 반도체 수출 금지 등에 대한 그 사람들의 우려를 안다. 하지만 그것은 중국 경제를 완전히 마비시키고 경제 발전을 멈추려는 그런 우리의 뜻이 아니라는 걸 내가 이번에 설명을 하겠다.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 덧붙여서 요거는 조금 의미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그 중국에 대해서 그 취하고 있는 정책이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그런 영향을 준다면은 거기 관련해서 중국 쪽에서 뭘 걱정하는지 그런 걸 들어보고 거기 대응하는 것도 중요할 거다. 약간의 여지를 줬습니다. 네. 뭐 상당히 중교처럼 보이네요. 근데 거기다 또 이렇게 덧붙이기를 예. 미국은 그들의 경제 관행을 걱정한다. 또 이렇게 그런 것도 붙였습니다. 병주고 약주고. 그리고 예. 이제 뭐 러시아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월세저널하고 인터뷰한 게 있는데요. 전쟁이 끝나도 국제사회 제재 일부는 계속 남을 것 같이 시설을 했습니다. 네. 뭐라 그랬냐면요. 그동안에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참작을 해보면 일부 제재는 계속돼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평화협상 얘기를 자꾸 하는데 아직은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일 만한 그런 조건을 제안하려는 그런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세저널은 앞으로 그 평화협상을 앞두고 네. 뭔가 일종의 좀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기왕 러시아 얘기 나왔으니까 미국이 러시아 관계 관련돼서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제재 예외라든가 뭐 이런 얘기 나온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러시아 그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 완전히 네. 몰아냈는데요. 그럼에도 러시아 은행들에 대해서 일부 은행에 대해서는 에너지 관련 네. 거래 부분은 미국하고 이게 결제 같은 게 예, 가능하도록 해왔는데 예. 예배를 적용했는데 그게 이제 다음 달 5일 그게 또 마침 또 러시아 유가 상한제하고 적용하고 똑같은 날 그게 만료가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 차례 연장을 했습니다. 지난 예, 6월 말에. 예, 예. 그런데 로이터하고 타스통신 보도를 보니까 미국 재무부가 지난주에 웹사이트에 조용히 공고를 했네요. 예. 이거를 내년 5월 14일까지 한 번 더 연장한다. 아. 그래가지고 뭐 러시아 중앙은행하고 그러니까 예외로 해주는 걸 연장하는 거니까 예.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가지고 러시아 중앙은행을 포함해서 민간은행까지 7개 주요 은행이 여기 해당이 된다고 미국 재무부 그 공지에 난 모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스, 석유, 석탄 같은 거 거래하고 뭐 그 수송하고 뭐 이렇게 뭐 사고 파는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제재를 이제 예외를 한다는 겁니다. 의도는 지금 나오는 것처럼 에너지 공급을 좀 원활하게. 그러니까 12월 5일부터 이제 그 네. 러시아 원유 상한가 적용해서 이제 그렇게 해도 그 러시아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그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를 이렇게 뭐 흔들려는 네, 막는 건 아니다.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네. 분석이 나오고요. 네. 네. 그렇네요.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그 협상 문제에 대해서는 국무부 대변인도 그렇고 그 브링컨 국무장관이 그저께 프놈펜에서 그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만나고 나서 네. 국무부 대변인 얘기가 아 뭐 지금 지난주에 그런 보도가 나왔었죠. 월스트리트저널인가요? 그 미국이 야 그러지 말고 대화 좀 하라고 이렇게 압박을 자꾸 한다 그랬는데 네네. 이제 그걸 의식한 것 같습니다. 설리반 장관 얘기는 우크라이나 없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결정도 하지 않는 게 우리 기본 입장이다. 네. 그리고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뭐 협상하도록 이렇게 압박하거나 뭐 이런 거 안 한다. 얘기를 네. 거듭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지 젤렌스키도 그동안에는 뭐 푸틴이 물러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만난다 그랬는데 네. 지난주에 그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회의 화상연설 때 영토 회복이라든가 전쟁 피해 배상 같은 게 있으면 뭐 우리가 할 수도 있다. 일단 뭐 이건 뭐 원론적인 얘기지만 그래도 그동안의 자세에서는 조금 뒤로 물러난 네. 걸로 그렇게 뭐 진전이 있었네요. 네. 분석이 네.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출구 전략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네. 그런 게 조금 뭔가 좀 물밑에서 계속 그런 게 있지 않나는 네. 관측이 있고요.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도 푸틴 대통령하고 며칠 안에 대화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오늘 새벽에 나온 걸 보니까요. 그동안의 그 곡물 흑해 네. 곡물 협상 그거를 유엔하고 그 러시아가 한 모양입니다. 지난주에 아, 네. 했는데 일단 결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푸틴이 내가 며칠 안에 푸틴 에르도안이 통화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뭐 자기가 또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또 핫 이슈 중에 하나가 미국의 중간선거였는데 이게 우리나라랑 좀 달라서 딱 결정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뭐 어디는 더 좀 더 뭐 결선을 치르기도 하고 이런데 이게 마무리 수순입니까 이제? 일단 민주당이 졌지만 이겼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네. 맥락인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새벽에 들어온 걸 보니까요. 지금 이제 상원이 네바다하고 조지아가 남았거든요. 네. 근데 네. 네바다주에서 민주당이 뒤집었습니다. 공화당이 앞서갔던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지금 현재 이제 물론 이제 확정은 아니고요 아직 네. 0.7% 포인트 차로 역전한 걸로 그렇게 미국 언론이 일제히 보도가 됐습니다. 뭐 이변이 없는 한 민주당이 네바다주 상원 의석을 딴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직전까지 상원이 49-49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50대 49로 이제 다수당이 된 겁니다. 아, 네. 이제 조지아주 결선이 지난 이제 다음 달 6일이죠. 네. 네. 그 조지아주도 보면 이제 조지아주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제 50% 이상이 돼야지만 이제 확정이고 네, 네. 미만이면은 결선을 가야 되는데 그때 지난번에도 민주당이 조금 앞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추세가 만약에 된다면은 51대 49가 될 수 있는 그런데 거죠. 50대 52 대도 유지는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통령이 상원의장이니까 예, 예.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와. 지금 뭐 일단 민주당이 상원을 지킨 거는 거의 뭐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바다 역전승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주 결정적인 것 바이든이 뭐 신났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놀랍지 않은데 매우 기쁘다. 그래서 이제 놀랐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는 조자에 집중할 거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제 오늘 이제 발리에서 시진핑 만나는데 내가 그 사람 만나는데 힘 받아가지고 가게 됐다. 그런 거 있죠. 예. 여행 가는데 가스 껐나? 막 이거 분명히 껐는데 뭐 이러고 나왔는데 전화를 해보니까 네. 걱정 말 가스 끄고 나왔으면 기분 좋잖아요. 안심되고.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네. 자, 바이든이, 바이든이 아주 잘 나갑니다. 그래서 예, 트럼프.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요. 그 하원도 지금 뭐 하원도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거든요. 네. 근데 하원 차이가 뭐 초반에는 근 한 30석 차이까지도 예상이 되는데 지금 보니까 뭐 심지어는 뭐 한 자릿수 차이 정도까지도 관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18석, 435석 중에서 218석이 이제 과반인데 네. 공화당이 과반은 넘어갈 건 뭐 예상이 되는데 별 차이가 안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예. 예상 외로 공화당이 하원에서도 선전을 못 하는 거죠. 예, 뭐 하원 상원 하원도 그렇지만 상원이 이렇게 그렇죠. 되면은 뭐 거부권 같은 거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외교라든가 국방 예. 같은 거는 결정적인 그 힘이 예. 있으니까요. 펠로시 하원 의장이 어제 그 바이든의 차기 대선 출마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많은 일을 했다. 그래서 출마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힘을 실어줬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네요. 이제 그러면 본인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앞으로 한 1, 2주 사이에 어떻게 될지를
보고 결정하겠다. 남편이 그 피습 당해가지고 지금 뭐 네.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왔죠. 그래서 그게 영향이 있느냐 그랬더니 영향이 있다 하는데 사실 펠로시 의장이 나이가 많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보다도 두 살 위입니다. 1940년생.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일단 그 이번 그 선거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한 걸로 지금 미국 언론은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 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아시아 쪽에 그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이제 의장국이 되죠. 아세안. 네. 관련돼서 좀 전해주시죠. 올해는 이제 그 캄보디아가 순회 의장국이었고요. 네. 내년부터는 이제 인도네시아로 넘어갑니다. 네. 어제 캄보디아 그 프놈펜에서 아세안 정상회의 폐막식에서 이제 의장직 넘겨받고 이제 자기 포부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세안이 새로운 냉전의 최전선이 쓰도록 하지 않겠다. 그리고 거기다 덧붙여서 강대국의 대리인이 되도록 놔두지 않겠다. 아주 딱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에도 뭐 푸틴도 만나고 하면서 계속 그렇게 중립적인 입장을 지켜왔죠. 네. 그렇네요. 이 아세안 쪽의 중립은 사실 뭐 아시안 입장에서 보면 엄청 중요한 거죠. 지금 네. 보면 뭐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네. 아세안에 굉장히 지금 이렇게 좀 그 유화 제스처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우디 그 외교 담당 국무장관도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우디가 미국하고 그 산유 정책에서 견해차는 있다. 하지만 양국 관계는 여전히 굳건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극복 이런 그 의견차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미국과 네. 많은 분야에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다 하면서도 다음 달 시진핑 주석이 사우디에 온다고 확인을 했고요. 또 여기다 덧붙여서 중국은 사우디의 가장 많은 그 최고의 최대 무역 파트너고 많은 중국 회사들이 사우디에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이해관계가 존재한다. 참 양다리 걸치기를 예. 확실하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자, 마지막 이슈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미국과 EU가 중국을 견제해서 새 II 로드맵을 논의하고 있다고요? 네. 네. 미국하고 유럽연합이 이제 다음 달 5일에 그 무역기술협의회라는 걸 여는데 이게 네. 이제 강력급 회동이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주로 첨단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네. 모양입니다. 공급망하고. 네. 그런데 미국 상무부 그 국제무역 담당 차관이 그저께 그 미국 상업회의소 그 세미나에 나와서요. 이번 협의회에서 인공지능에 관한 그 새로운 로드맵을 발표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민주주의 가치하고 자유시장 원칙에 근거한 새로운 기술 협력을 확대하려는 거다. 네. 그러니까 중국 견제죠. 예, 네, 그렇네요. 예, 그리고 네. 이제 미국하고 유럽연합의 그 중소기업들이 이런 새로운 디지털 시장에서 배제되는 것도 맞겠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 막 이제 기술력이 앞서니까 네. 그것도 우리가 뒷받침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이제 유럽연합하고 이렇게 사실 AI는 지금 보면 인공지능은 중국이 가장 앞서가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견제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G20을 앞두고 관련된 얘기도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선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결과가 네. 이런 부분 비롯해서 오늘도 다양한 국제뉴스 살펴봤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